오늘 말씀은 욥기 5장 하나하나 읽을 거니까 첫 번째 1절 하나만 읽고 시작하겠어요.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중에 내가 누구에게 향하겠느냐. 아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왜 너는 부르짖어 보라 라고 말했는가. 이가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너를 건져줄 자를 한번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원어를 번역한 부분에서는 If there be any 라는 거는 구원자들이 여기저기 다 있는데 너에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지금 네가 이렇게 처참할 정도로 환난 가운데 있는데 너를 건져줄 어떤 신이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여서 나를 건져달라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네가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 그는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물으신다고 한다면 내가 부르짖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구원이라고만 한 그 하나님은 누구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지금 나한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이 욥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과연 우리가 믿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 내 하나님 다 그냥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른 단어 중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이방신들도 엘로힘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엘로힘, 나의 하나님이라지만 동방 사람들도 엘로힘이에요. 영어로 지금 capital G를 쓴 God, 이것만 엘로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G를 써서 God, 신들 할 때도 이 엘로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펴봐야 돼요. 지금 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부르짖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인가.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여호와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이고 지금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거죠. 나의 하나님은 또 누구고 이게 분별이 정확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교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냐. WCC가 기독교 단체거든요. 그 모임의 의도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자는 의도에서 그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른 종교에서도 부르짖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이슬람도 알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캐톨릭도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교도 어떤 신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신들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 다 같은 하나님이고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다만 의식이 다르고 교리가 다를 뿐이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점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다 화평하자.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부르짖는 게 WCC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는 한 하나님이시고 그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알고 있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하나님이나 모슬람의 엘라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말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이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욥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는 잘못된 하나님이라고 지금 먼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2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떨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그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욥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고 하였지만 잘못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미련하여서 저주를 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는 거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죽게 되어지고 멸망을 받게 되어진 것처럼 네가 지금 이렇게 멸망당하는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야. 재산 다 잃어, 자식 다 잃어, 육체까지 다 썩어서 이제 죽어가게 되어져 있는 죄로 덮여져 있는 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은 잘못 믿었다 이 말이야. 네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욥은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기에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자기의 태어남과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저주했던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내가 저주한 그 사람들이 저주받은 것을 보니까 그의 자식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고 성문에서 억눌리고 구하는 자가 없게 되어졌다. 왜? 나의 하나님은 나의 입술에 권세를 줘서 내가 저주를 하니까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자식들이 지금 저주를 받아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 미련한 자 가운데 하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추수한 것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다 먹게 되어진 것을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미련하다고 저주한 자, 그는 내가 말한 그 저주를 받아서 그 추수한 것들이 줄인 자에게 가게 되고 덫에 걸려서 다 빼앗기고 올무가 그의 재산을 다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네가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몸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미련한 자에게 저주를 한 것 같이 네가 지금 저주를 받아서 이와 같이 된 거다. 너는 미련한 자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잘못된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의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은 미련한 자가 되어지면 재난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한 말은 욥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또는 교회가 달라도 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다라는 거에서 여러분 차이를 얼만큼 느끼세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차이를 얼만큼 느끼냐고요. 하나님을 얘기하면 그냥 다 하나님을 믿는 거야. 엘리바스와 욥이 믿는 그 하나님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보겠어요.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욥기 5장 8절을 같이 봉독하겠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엘리바스가 욥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탁도 하지 않고 헤아려서 알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욥이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 때문에 죄에서 멀리하려고 가서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려고 한 자가 없는데 지금 너는 미련한 자가 돼버리고
너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엘리바스는 내가 믿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가 찾고 그 하나님을 의탁하면 그 하나님은 너에게 귀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실 거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로 이스라엘은 사용하지만 이방 사람들은 많은 신들로도 사용한다는 말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가 말한 것을 하나하나 우리 보겠어요. 첫 번째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지금 엘리바스가 말한 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그들의 농사를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아진 자를 높여주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세우시는 구원자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 말 한마디로 그대로 아, 이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잘 비교를 하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이 어떤 신이에요? 비를 내리시는 신이고 곡식을 풍요롭게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말한 풍요의 신 바알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바알과 이 여호와와 차이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를 윤택하게 하고 나를 복을 주고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고 많은 자들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이 땅 가운데서 명예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부르짖고 하면 언제든지 나를 일으키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렇게 믿고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두 번째 12절 14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개구를 꺾으시고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서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외친 말이 있어요.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에 승승장구해서 드디어 너희들을 무너뜨릴 요 목전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이 어떤 신이냐? 모든 지혜에 뛰어난 자고 신이고 계략에 뛰어난 신이고 능력이 뛰어난 신이라고 그들이 믿는 거예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말과 한헬립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라고 외친 말과 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들이 믿는 신이나 이스라엘이 믿는 신인 이스라엘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더 승리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못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와 같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 맞죠? 그럼 이 엘리바스가 한 말이 다 맞는 그의 하나님이나 내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일까? 이걸 우리가 지금 살펴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 15절 말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부요한 자를 또한 낮추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말이 성경 중에서도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하나님이나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는 욥의 하나님을 지금 비난했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환난 가운데 두기 때문에. 또 17절부터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말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지만 싸매게 하고 상하게도 하지만 고치기도 하는 구원의 하나님인 걸 말하고 있어요. 이 말 하나만 딱 보면 엘리바스가 있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를 모든 전쟁에서부터 기근과 죽음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여호와께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태어난 탄생을 저주하면서까지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두었느냐고 부르짖는데 너를 왜 싸매지도 않고 왜 너를 회복시키지도 않느냐. 제가 주님이 어려움을 주실 때 엘리바스가 말한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모든 것을 건지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일이 오래지 않아서 다 잘 회복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더 쭈그러지고 갈수록 더 문제가 있고 더 처참하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이 길면 1년 안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주님을 버렸거나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거나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나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정말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옆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같이 믿는 사역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잘 나가. 그들은 인정도 받고 그들은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근데 나는 다른 거야. 그래서 뭘 느꼈었냐면은 나는 뭐가 이렇게 문제인가? 나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인가? 그러면서 내 잘못이 뭔지를 열심히 파헤쳤어요. 파헤치고 그래서 한 게 열심히 회개할 거리를 알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그런데 회개할 거리를 생각하고 짜서 기도를 해도 이 회개거리가 끝도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게 뭐냐면 야 나는 완전 죄악 덩어리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회개한 거 저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은 왜 회개를 안 하지? 나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나 같은 고통을 안 당하지? 그게 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주님 진짜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도대체 나한테만 이렇게 심하십니까? 그래서 막 불평했죠. 정말 이러시게요 진짜? 이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이렇게 하시려면 저를 그냥 데려가세요. 그때 기도한 게 그런 기도였어요. 욥이 자기의 탄생을 저주한 것처럼 그런 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난 지금 이렇게 회개를 해도 끊임없이 회개할 거리는 떠오르고 죄악 덩어리 이런 죄가 없는 거야. 근데 가장 내가 회개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회개는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살펴본 나라는 존재에서는 내 안에 죽지 못한 내가 너무나 강하다라는 거예요. 내 의가 너무너무 강하고 순간순간 올라오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 이거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여 나는 정말 너무나 죄인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정말 나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못 됩니다. 그 고백밖에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뭘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나?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다. 그러면서 그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절망을 해서 이제 다 놓으리라. 그때 주님이 내 안에서 생각하게 한 게 있어요. 그때 육이 아파가지고 진짜 완전히 이 욥과 같은 거예요. 사역도 다 내려놨고 왜냐하면 몸이 아프니까 그동안 했던 사역 다 내려놓고 몸이 아파서 집에서 쉬면서
주님이 나를 이끄신 그 약속하셨던 말씀들 또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그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그게 도대체 뭐냐? 그러한 말씀을 수없이 받았어도 내가 잘못 받은 거 아니냐? 너무나 많은 노력과 너무나 많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도 다 끝났고 그리고 회개를 했던 것도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건 나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사역도 할 수 없고 육체도 연약해서 일어날 기운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 나를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가 참 놀라운 게 그 모든 절망 속에서 눈물과 고통의 것을 다 토해낼 때 주님이 나를 이끌어 올리시는데 무엇을 이끌어 올리시냐면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지 얼마나 감사한 자인지 그거를 내 입에서 심령에서부터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눈물로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경배를 하게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절망에 완전히 바닥까지 쳤는데 갑자기 내 심령에서 그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고백되어진 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은 내가 지금 죽어도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나는 최고의 찬양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내가 왜 이 순간에 이렇게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까? 근데 그 최고의 찬양은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전부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제가 새롭게 거듭났어요. 그 거듭남의 의미가 우리가 수없이 어떤 물과 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걸 이론적으로 배우고 이론적으로 말하고 그러면서 어느 만큼이 거듭난 것이냐 방언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냐 뭐 성경을 얼만큼 아는 것이냐 은사가 얼만큼 나타나는 것이냐 많은 말들이 있는 것을 제가 또 스스로도 퀘스천을 했고 질문하면서 구하기도 했고 경험됐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한 것도 듣고 다 들었는데 전 진정한 거듭남을 내가 그때 경험을 했어요.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성경에 1.1획도 의심이 안 될 때 그때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했어요. 열심히 봉사했고 충성했어요. 그러고 그런데 나는 안 죽었어. 분명히 예수님 믿고 그분 잘 섬겼는데 나는 안 죽었어. 절망과 완전한 바닥을 치는 이 순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심령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나는 이제 후로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끄는 삶이 바로 거듭남의 삶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그 때부터 뭐가 없어졌냐? 내가 높아지는 게 없어졌어요. 내가 뭘 한다는 것도 없어졌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없어지고 그냥 주님이 하게 하시는데 내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따르는 철저한 순종하는 마음 내 마음 안에서 요만큼도 흔들림으로 올라오면서 아 내가 했지? 아 참 이런 걸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조차가 아예 여기서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거야. 지금 이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껍데기로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이 만난 하나님이나 또 내가 말하고 있고 믿는다고 말한 하나님하고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차이 못 느껴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 나는 참 하나님을 잘 섬겼고 잘 믿고 열심히 충성되게 잘 해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원망도 했고 내가 뭘 잘못 믿어서 이렇구나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얻어진 결론은 뭐냐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그 환난이 나에게 참 것을 알겠구나. 그리고 그 환난이 나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겠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뭔가 노력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로서 사는 존재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 고난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전에 열심히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뭔가 사역을 하려던 그 상태를 계속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누군가하고 자꾸 부딪히기도 하고 억울한 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뭔가 칭찬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원하고 어떤 은사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은사를 경험한 사람 앞에 나섰을 때 난 저 사람보다 은사 경험 못했어 라고 안 할 만큼 나는 많은 은사를 경험했어요. 정말 성령님의 많은 역사를 경험했어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 기름 부음과 그런 은사를 경험했고 정말 놀랍게 와 이런 걸 하시네 할 만큼 내가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이 난을 통과해서 나온 나라는 존재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안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도 의심이 없는 믿음인데 이전에도 대학교 1학년 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거를 믿었어요. 그 이후에 의심 없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나라는 존재가 죽어졌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지금 자기 하나님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요. 22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환난 속에서도 다 회복을 시켜줘서 그가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니까 이제 기근아 너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모든 악한 것들에게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코웃음을 치는 정도로 이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피며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26절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아멘.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복을 얻어서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고 자손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장수하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완전한 구원을 맛본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7절 엘리바스는 뭐라고 말해요?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 이와 같으니 너는 돌아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엘리바스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연구한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 경험을 제가 간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자의 나라는 존재도 지금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분명히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자들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지만 이 모든 믿음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빠지지 않은 거예요. 봉사 열심히 했고 섬김 열심히 했고 죽은 자 같이 나를 안 나타내는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안에 내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부딪힘이 올 때마다 참았고 그 참는 게 힘들었고 기도를 했지만 분은 내 안에 있으면서 또 용서를 하려고 애를 써서 용서를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나타난 결실이 뭐였냐면 육체가 스트레스를 있는 대로 받다 보니까 이제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있어야 그게 암이 생긴데 나는 완전히 그 10년이 뭔가 터널을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통과하려고 했는 거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무 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암이 걸리면서 첫 번째 느낌이 왜 내가? 였어요. 내가 얼마나 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게 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못했는데 저 사람들은 아닌데 왜 내가? 이 욥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었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새로운 회복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서 깨달아진 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연구한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약속이 그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바스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엘리바스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뭐가 다른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사기 6장 3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사사기 6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태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한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는데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치러 올라왔다.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은 자가 아닌 자들이 지금 다 함께 치러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거예요.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그들이 이겼어. 이스라엘은 졌어요.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왜 허락했느냐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들이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그 전에는 바알을 믿었고 아세라를 믿었고 다른 옆에 있는 동방 사람들 믿는 신들을 섬겼는데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동방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네 신들을 힘입어서 힘이 세져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들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지고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종교가 다 똑같다고 말하면서 한 하나님으로 말하는 그들과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하고 비교를 할 때 누가 지금 더 승리하고 있어요? 그들이 승리하고 있어요. 그들이 더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사람들이? 따라가요. 왜? 그들이 더 잘 되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해봐야 맨날 하지 말라는 것만 뭐가 많고 힘들고 저들은 잘 나가니까 그들이 믿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신학 중에서 번성되는 게 무슨 신학이야? 번영신학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풍요를 주는 신이라는 거지. 그래서 복을 받아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야. 비즈니스를 하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기름 부음이 충만해지니까 은사도 팡팡 나타나서 각양각색의 은사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된 죄종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은사자라 그러면 다 그쪽으로는 막 쏠려가고 있어요. 이러한 아주 뭔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 쭈그러지는 하나님과 볼 때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거길 따라가요. 저를 찾아온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대요. 왜냐? 목사님 옆에서 보니까 잘 나가는 거 하나도 없대. 돈이 있기를 하나, 이름이 있기를 하나, 잘 나가는 거 갖기를 하나,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데 맨날 이러고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대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은혜 된다. 말씀 좋다. 그리고 말씀 들으면 너무 좋고 심령이 살아난다. 근데 목사님 보여지는 걸 보면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같이 될까 봐 나한테 못 오겠대요. 그리고 떠나가요. 욥을 비난하는 그 비난을 이가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럴 수가 없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자식도 재산도 자기 몸도 이렇게 만신창이가 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전쟁에서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굴복하게 한 이유가 끝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인데 너희를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들여서 저들을 다 물리치고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너희가 지금 저들을 두려워하고 저들과 타협하고 저들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일곱 족속 그들을 다 내쫓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것이 너의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한꺼번에 내쫓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찾아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내쫓을 것인가를 말하는데 신명기 7장 22절 말씀 하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물려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할 때까지 450년이 걸렸어요. 450년은 긴 시간 동안에 그만큼 다윗이 왕권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면서 모든 자들이 그 앞에 굴복할 때까지 450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내어쫓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의와 내 욕심과 육의 소욕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전부 타협된 혼합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나름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 다르고 저 하나님 다른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 그리고 내 하나님이 오라. 네 하나님은 틀리고. 엘리바스와 욥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껍데기로 말하고 있는 신학적인 논리는 같아요. 근데 각자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데 무엇이 다르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지키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주님이 내어 쫓을 때까지 정말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낮아진 심령, 나라는 존재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전부가 되어서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자정할 수 있게끔 내어준 자가 되었느냐.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은 거 맞아요. 다 그 지경을 나누어줬어요. 그리고 이건 니네 거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다 차지를 못했어. 왜 차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 힘을 다해서 안 나가려고 길을 쓰고 거기에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결심하고. 그래서 못 내줬었어요. 분명히 여호와는 다 내줬으라 그랬거든. 그거 내줬지 않으면 니네 제대로 된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 없다는 걸 말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을 섬겼고 여호와를 찾긴 찾았지만 온전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맘대로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것이 사사기에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사사기 끝나는 시점으로 가서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결국은 사사시대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 구원이 무엇이고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작업을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심령이 이스라엘입니다. 원래 우리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의 땅이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땅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복음을 주셔서 그 어린 양이 피를 바르면서 출애굽을 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과 환난을 겪으면서 믿음 안에서 뭔가 살아보려고 하면서 점점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내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뭔가 잘 믿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은 혼적인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우리가 싸워야 되는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의, 정, 욕심. 온전히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닥까지 쳐서 내려서 아무것도 내 힘으로나 내 의로나 내 노력으로나 내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가 다시 일으키시고 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사람의 것으로는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를 죽여버리는구나. 완전히 죽었을 때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를 경험하게 하시고 뭔가 다른 걸 경험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거를 나는 느끼고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욥의 고난이 가장 귀한 고난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혹 어려움이 온다면 결국은 주님은 나를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쫓아내서 확 뒤집어 놓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짐승이 생길까 봐, 사단이 찾아올까 봐, 확가닥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확 뒤집어져서 깨끗해지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차근차근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죽고 말씀으로 연결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나는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야 자기의 의가 없는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완전한 패망으로 이르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근데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와 같이 훈련시켜서 정말 예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이해할 수 없지만 감내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중요한 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약속으로 해왔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게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을 하실 때 먼저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똑같은 약속을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가진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생명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산자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열두 지파 중에 딱 하나를 지명했어요. 그게 유다 지파예요. 다른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지고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지파로 세웠지만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다윗이 열두 지파를 완전히 통일하면서 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가진 나라야. 우리는 할례를 가진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 이방인들 너희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엘리바스는 약속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을 믿는다고 그 엘로힘을 지금 쭉 얘기를 했지만 그들의 엘로힘은 God, 신들인 거예요. Only one God, 유일한 참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유일한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한 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 이스라엘을 택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택한 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건 유다예요. 그리고 유다 족속 중에서 다윗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걸 하나하나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왔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론을 지명했고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왕권을 세우는 것도 다윗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왕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란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사야서 5장에 가면 극상 큰 포도나무를 그 여호와의 포도원에 심었는데 이들이 들포도를 냈다.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원하는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이스라엘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이 됐어. 그리고 여기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심었는데 이 안에 내가 죽지 않으니까 가나안 족속이 다 멸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혼합 종교가 생겨지고 거기에서 온전히 여호와가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럽혀지고 무너지고 있느냐?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가랴의 한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어요. 스가랴서 8장 13절 말씀. 자, 봉독합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1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 족속이 회복이 될 걸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에 금식을 한다는 거죠. 그 금식이 변화해서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이 되는데 이건 뭘 말하고 있나? 넷째 달의 금식은 이들이 4월 17일에 일어나고 있는 금식이에요. 4월 17일 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금식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우는 금식이에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파괴되어지니까 애통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제일 먼저 뭐가 이루어지냐면 10월에 금식이 먼저 이루어져요. 달로 치면은 4, 5, 7, 10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상 10월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10월에 금식을 하게 된 게 10월 10일에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하는 거예요. 포위를 당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이제 꼼짝없이 포로가 되어지고 꼼짝없이 끌려가게 생긴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항복을 안 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애통하는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일을 계속해서 이들은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성벽이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째 달의 금식. 이거는 5월 9일에 일어난 사건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훼파됐어요. 완전한 무너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서 주님 앞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25시간 동안 이들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 다음이 일곱째 달의 금식이에요. 7월 3일에 그들이 금식을 하는데 이날은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날이에요. 성이 둘러싸였다가 벽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성전까지 무너진 거예요. 성전까지 무너지고 그리고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버려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만 보면 바벨론의 엘로힘,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이야. 뭔가 이기고 이기고 이기니까. 무너진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거고 그들의 여호와는 아무 힘이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름이 더럽히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을 이와 같이 무너지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믿고 있는 육체의 예루살렘 성전이 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그것이라고 붙잡았던 그 예루살렘, 그거는 율법으로 세워진 예루살렘이에요. 그거를 율법이 아닌 유다왕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같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위를 가지고 유다 지파 중에 오셔서 그 왕권을 세우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바로 십자가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운 참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그냥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동안 온전하고자 정직하고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죄에서 떠나려고 노력했던 이 율법적인 이게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과 이런 걸로 다 누렸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도저히 주여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정직할 수 있으며 나는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주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성전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을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뜨기만 딱 볼 때는 엘리바스가 말한 하나님이나 욥이 믿는 하나님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악유를 하는 거야. 계속 서로 옳다고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이 그래 나의 하나님도 똑같아.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서로.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져. 파가 자꾸 갈라져. 장로교도 갈라져. 감리교도 갈라져. 갈라져. 파는 얼마나 많은지. 갈라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보내줬고 그 예수님은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많고 달라고 그리고 그들은 다 다른 목소리를 말하냐는 거예요. 누가 진짜 맞느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왜 가르침이 다르냐? 왜 말하는 게 다르냐? 우리는 여기서 이 욥기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건 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번영신학이 아주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은사가 충만한 게 참 믿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뭐든지 기도하는 대로 척척 들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굉장히 좋은 꿈을 꾸고 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좋은 꿈 꾸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 목숨은 끝나도 재물은 잃어도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준 그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자이냐. 그래서 육의 것을 좀 걷어가도, 좀 육체가 아파도, 어떤 것을 잃어서 정말 내가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오늘 찬양했죠? 언덕을 떠나야 되는 거. 그 은혜 배에 올라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열어놓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내가 죽지 않고는 결단코 나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그 처절한 완전한 바닥을 치는 거기서부터 일어난 걸 경험하지 않았으면 전 이런 설교 못합니다. 경험해 보니까 너무나 다른 before and after가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얼마나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인지를 알기 때문에 욕심이 없는 이 마음의 평강이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너무너무 좋은 것인 거예요. 그 진정한 천국은 이때 오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땅을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되어진 게 아니었어요.
각각 족장들이 있어서 지파들이 각각 자기네들을 기업을 얻은 것들을 이거는 우리 땅이야, 이거는 우리야, 너희는 저거야 이러면서 나인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통일되지 않은 그때가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스라엘의 시작은 다윗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나라는 존재가 지경이 딱 정해져 있죠. 나라는 이 육체, 또 내가 사는 내 집, 내 가족, 뭐 이렇게 지경이 있어요. 너는 너, 또 교회도 마찬가지 지경이 있어요. 뭔가 다르게 지경이 나눠진 것 같지만 한 통치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한 통치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모두가 교회가 여기저기 뭐 지역적으로 넓으니까 흩어져서 많다 할지라도 똑같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똑같은 예수를 전해야 되고 똑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비록 너는 이 교회 나는 이 교회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만나도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사랑을 나누는 자기 때문에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인데 요거를 사단이 가져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그럴싸하게 거죽에 보이게 뭔가 좋아 보여요. 그죠? 화평을 이루는 거니까 평화를 이룬다고 해서 비둘기 이렇게 들고서 날리고 뭐 그럴싸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육의 것은 죽고 성령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또 엘리바에서 그 나머지 친구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욥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예요. 욥은 훈련시키는 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라 이 욥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자 욥을 결국은 시험하신 거예요. 마치 다 무너진 것 같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의 집권 속에 있지만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직접 만드시기 위해서 직접 왕으로 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달린 것처럼 내 심령에 죄가 십자가에 그냥 달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 일어나야 됩니다.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생각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꼴랑꼴랑 올라오면 예수 이름으로 내쳐야 돼. 왜? 그건 가나안 족속이야.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다 내쫓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왜 못 내쫓고 왜 변질되느냐. 교회가 왜 변질됐어요? 자기 욕심을 취했기 때문에. 이방 족속이 신을 취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고 그걸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네 하나님 내 하나님 다르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이론은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잘 나가고 잘 살고 뭔가 잘 풀리고 승리하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쭈그러지고 쭈그러지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한 사람은 달라요. 언젠간 그를 통해서 바로 그 단 한 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잘 나가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그럴싸한 이론을 가꾼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이론은 그럴싸해요. 아주 빡빡하게 이론은 너무 잘합니다. 엘리바스가 그랬잖아요. 내가 연구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쫙 풀었어요. 그런데 그 쫙 푼 하나님하고 지금 이 욥이 고난 속에 있지만 그 하나님하고 같으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끝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욥기. 욥기 끝부분 42장. 이 욥은 고난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1절로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욥이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가 많은 말을 한 것들이 다 무지한 말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안 것이 아니라 이치를 가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 걸 말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걸 말했다는 걸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 이 욥이 고백처럼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4절 말씀이 욥이 이제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님께 묻겠으니까 이제는 알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까지는 아는 줄 알았는데 몰랐으니까 이제는 주님에게만 묻겠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이제 알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스스로 이 모든 걸 거두어드리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겠나이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묻겠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겠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 친구한테 7절 말씀 주님이 말씀합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도 옳지 못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그 나머지 두 친구도 옳지 못한 말을 했어요. 똑같이 옳지 못한 말을 했어. 그런데 주님은 지금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욥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욥의 손을 들어주면서 8절 9절 같이 봉독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급과 수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발닥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욥이 회개하고 나니 이제 욥의 하나님으로서 욥에게 이 세 친구의 죄를 사하는 제사도 이제 드리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우습게 보고 야, 네 하나님이 저 제대로 된 하나님 맞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욥이 그들이 볼 때 처참하게 정말 고난당하고 뭔가 저주받은 자 같았지만 그러나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그 입에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주님만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주권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통치자고 심판자고 그리고 그런 지극히 높으신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단어가 하나님이니까 다 똑같은 줄 안다는 거죠. 엘로힘 다 똑같은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 선택한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중에 온 다윗을 통해서 왕국이 세워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세워질 것을 이와 같이 말해준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자가 아니면 결단코 그 누구도 천국에 이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또 이 십자가를 나누고 전해서서 다른 사람들도 그 십자가로 나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고난을 당하면 축복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어머 고난이 오면 어떡해. 난 고난 싫어. 그런데 주님은 욥을 완전히 회복시키셨어요. 이 욥의 완전한 회복 이것이 42장 10절 말씀이에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고난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뭐 이런 걸 써놨나 했지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그 계보를 썼는데 왜 아브라함부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약속을 받았거든. 계명을 받았거든. 가나안 땅이 그에게 기업이 되어진다는 계명. 그 계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를 썼는데 여기서 그 계보가 내려올 때 바로 유다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다에게서부터 이제 다윗이 나는데 중요한 게 3절로부터 이 다윗왕이 세워질 때까지를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죠. 이 다말이 이방 여인이에요. 유다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 이방인 사이에서 나오고 또 베레스가 나중에 계속 나타보니까 살몬이 나오는데 살몬이 기생 라합과 또 하나가 돼서 보아스를 낳아요. 또 보아스는 이방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또 합쳐져서 거기서 오벳을 낳고 그 후손에서 다윗이 옵니다.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져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바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남편 요셉은 싹 사라지고 마리아가 초점이 돼서 올라오는데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다툼 속에서 여인의 후손이 승리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싸움, 십자가의 싸움. 예수님이 발꿈치가 물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바로 그 구원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바로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그 십자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 다 했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고 다윗까지 갔을 때는 각 족장들이 족장시대가 돼서 자기네들이 뭔가 따로따로 권세가 나누어졌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과 바벨론까지는 이제 왕정시대로 온전한 왕이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육적인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합했어. 근데 그 다음에 변질됐어. 그리고 뭐 변질된 왕, 또 잘 믿는 왕, 뭐 왔다 갔다 한 거 이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계속 있으면서 인간의 왕은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을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육체의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육체의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어요.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다 이 교회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무너진 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마치 모양은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자들을 주님이 마지막 때 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진 것처럼 각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고 십자가만이 세워져서 그들이 연합이 되어지고 그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진정한 참 나라,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요. 나라요. 성전이요. 어린 양 신부라는 거죠.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있지만 결국 누구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뭐만 하면 될까요? 나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끔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주님이 넌 아무것도 하지 마. 너는 말씀과 기도만 해라. 그럼 이건 저만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말씀과 기도만 하면서 주님께 묻고 주님 말씀 먹고 그 말씀으로 또 은혜 받으면서 또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의 바다에서 다 이루다가 아버지 앞에 가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악한 영들과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기도 하고 주님이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허락하시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허락하시고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십자가만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다고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이 그와 같은 고백을 나중에 하게 된 것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돼. 아는 척 해도 안 되고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되고 그저 열심히 주님 안에서 깨닫게 해준 거 외에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열심히 말씀 먹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장해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자가 되어질 때까지 말씀 먹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 복음 전할까? 주님이 다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요.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들으셨으면 사실 이 말씀이 어렵기도 하지만 쉽기도 하고 우리에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자유를 주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고 그 길은 많은 자가 아니라 아주 적은 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 이름 부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옳다라고 서로 말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이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가 믿는 하나님을 욥에게 소개합니다. 욥이 가진 하나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그가 자녀를 잃었기 때문에 그가 육체에 정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이 고통과 고난과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겪으면서도 그들에게 주님은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 그 이름의 영광이 마치 더럽혀지고 무너진 것 같았던 상황을 허락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난 단 한 번 구원자이심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 그 모든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예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늘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흔들리지도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부러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주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곤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과 850명의 다른 선지자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자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반드시 모든 자에게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나와서 예수님의 그 구원을 맛보고 영원한 구원의 그 영생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